한국계 캐네디언 연하 마틴 상원 의원이 취임 후 동부와 서부를 바삐 오가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마틴 의원은 지난 주말 밴쿠버에서 한인 동포 언론사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 중인 북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김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 연하 마틴 상원 의원의 기자회견이 코키틀람 이그제큐티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습을 나타낸 마틴 의원은 먼저 지난 3일 연방 상원실에서의 첫 연설에 대해 전했습니다. 첫 연설에서 마틴 의원은 자신의 뿌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술이 11위에 오른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한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틴 의원은 아직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캐나다 의원을 위해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한국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으로 연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임원으로 소속된 북한의 인권협회는 다양한 국제문제 중 안건으로 채택된 이슈들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요번에 새로 들어온 그 상원 의원들한테 그 이사장이 우리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우리가 원하는 소셜 휴먼 라이트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내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준비하래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미팅할 때 제가 가져간 게 있어요. 마틴 의원은 현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며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상원으로 활동한 지 채 석 달이 되지 않지만 마틴 의원의 활약은 동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한인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며 그녀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연구 안건으로 제기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RTV 뉴스 김상은입니다.